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약을 보관하는 방법 요거 중요하거든요. 영양제 보관법. 자 일단 영양제 통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나요? 맞아요. 네. 요렇게 네, 종류별로 네. 이렇게 있어요. 그 대신 네. 먹지 마세요 써 있고. 아, 네 맞습니다. 예. 수분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습기 제거제는 거죠. 제습제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약에도 들어있지만 또 우리 만두라든지 생면 같은 거 사면 들어있는 맞아요. 이게 바로 산소 흡수제거든요. 그런데 뜯어보면 뭔가 까만색 가루가 있는데 이게 네. 철가루예요. 아~ 그래서 철이 녹슬면서 산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산소를 없애줘요. 일단 한번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주세요. 네, 자 자세히 봐주세요. 자 물을 부으면 오 타닥 타닥 사운드 사운드 네 네. 네. 자 물을 부으면 오 타닥 타닥 사운드 사운드 네 네. 네. 이 지금 얘가 막 깨지거든요. 지금 막 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한 초록색으로 알갱이가 또 변한 것도 보이시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김 같은 경우에도 실리카겔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뜯어보면은 만약에 이게 초록색으로 변한 상태면은 이미 이제 수분을 다 흡수한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서 한 1 내지 2분 정도 돌려주시게 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재사용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리카겔이 습기 차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준비하셨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 아이스와 네. 물이 지금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그런데 한쪽에만 실리카겔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한쪽에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개를 비교를 해주세요. 이 실리카겔을 넣은 쪽에서 연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 다닥다닥 하면서 네.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하고 있어요. 네. 야, 지금 완전 없어. 실리카겔만 보이죠? 없어졌네. 야, 완벽하게 제거되네요. 네. 워낙에 수분을 잘 흡수하다 보니까 네. 빠르게 다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뭔가 눈으로 보니까 그 실리카겔과 산소 흡수제 차이를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각각 어떤 영양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습기에 되게 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수분을 막 흡수하면서 뭐 검은 점이 생기거나 변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카겔과 같은 제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오메가3가 정말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니까 산소를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를 오메가3와 같은 경우에는 산소 흡수제와 같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